자, 유형별 문제, 등차서열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할 텐데, 3번부터 일단 먼저 봅시다. 3번은 좀 쉬워. 근데 사실은 니네가 이거를 어떻게 사실은 해결했는지 잘 모르겠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는 게 n에 관한 1차식이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에서 a, 2n이, 자, 공차가 8인 등차서열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8n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럼 n 대신에 2분의 n 집어넣어주면, a, n은 n 대신에 2분의 n 거지. 그럼 4n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고, 그럼 A에, 문제에서 궁금한 A에 3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수열은? 그럼 여기 n 대신에 3n 더하기 1 대입하면? 4에 3n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땡 숫자? 그럼 결과적으로 12n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공차가 12인 등차서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3번 문제의 의도였습니다. 자,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무난한 풀이고.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10번. 자, 10번은 지금 숫자를 먼저 나열을 했대. 1, 2, 3, 4, 5, 6, 7, 8, 9 등을 나열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시행에서 뭘 했냐면, 이 수열에 홀수 번째 항들만 택해서 나열을 했대. 그럼 이 시행을 한번 시행한, 자, 한번 시행에서는, 자, 이 숫자들의 홀수 번째 항인 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만 뽑아서 1, 3, 5, 7, 9라고 하는, 자, 요런 숫자들을 나열한 게 이제 한번 시행한 결과고. 근데 시행을 했는데, 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에 또다시 홀수 번째 항을 선택해서, 자, 한 번에 시행을 더 진행하면, 자, 요 놈들 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홀수 번째인, 자, 1이나 5나 9나 13등처럼, 자, 공차가 4인 등차서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시행은, 그럼 요렇게 만들어진 놈에 또 홀수 번째를 또 뽑아서 나열하니까, 그럼 1하고 9하고, 8씩 늘어나는군요. 자, 17하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시행을 7번 실시했을 때 만들어지는 세 번째 항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우리가 한번 시행했더니 공차가 얼마 나왔냐면 공차가 2가 됐어. 근데 한번더 실시했더니 공차가 뭐가 됐어? 공차가 4가 됐어. 자, 한번더 실시했더니 공차가 뭐가 됐어? 8이 됐어. 그러면은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공차가 어떻게 되냐? 자, 16, 32, 64, 128. 자, 공차가 128인 놈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1이라는 숫자는 항상 뽑히고, 그럼 1에다가 128을 더한 이 친구는 129, 거기다가 257이 바로 내가 원하는, 자, 일곱 번째 시행했을 때, 자, 세 번째 항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뭐 이것도 천천히 고민해보면 충분히 뭐알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자, 16번. 아니, 나 15번이구나. 자, 15번 보시면, 자, 등차서열인데, 23번째 항이 23일 때 a인의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수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공차가 4인 등차서열에 대해서, 자, 23번째 항이 23이 된다 했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a에 22개의 d를 더한 것이 23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공차 여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 88 넘어가면 A값이, 자, 마이너스 65 맞나? 자, 88 빼면은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반항 AN은, 아, 마이너스 65로 시작을 하는데, 자, N-1에 공차인 4 적어줘서, 자, N-69가 바로 내가 얻는 일반항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알겠지만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여서, 자, 음수에서 출발을 하고 값이 쭉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 값이 0 근처를 지나가는 순간이 생겨. 그래서 얘가 0 되는 건 언제냐? 가장 0에 가까워지는 건 언제냐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그럼 넘기고 나눠주면 n값은 얼마냐? 자, 4분의 69가 돼서, 4분의 69면 얼마야? 자, 15에 17. 얼마 되죠? 그래서 17번째 항이랑 18번째 항의 값을 비교해서, 자, 누가 더 절대값이 작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자, n 대신에 17 집어넣으면 얼마야? 17에 4배면은 40에 68인데 1 빼니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 4 더하면 그 다음 친구는 얼마냐면 3이란 말이지? 그래서 절대까지 가장 작은 건 얼마다? 자, 17번째 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15번 문제였어요. 자, 16번 문제 보세요. 자, 16번. 자, A란 집합하고 B란 집합은 어떤 놈을 원소로 갖고 있냐면, 자, A라고 하는 집합은 2나 4나 6이나 8이나 10이나 12등. 자, B란 집합은 n 대신에 1이면 4, 7, 10, 13, 16 등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두 집합이 동시에 갖고 있는 원소들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수열을 CN이라 한다면, 자, 일단은 가장 작은 거4 먼저 보이고, 자, 그 다음 12 보이죠? 자, 왜 근데 공차가 6이 됐냐? 자, 이 친구는 공차가 2고, 이 친구는 공차가 3이다 보니까,
자, 줄에 대한 최소 공배수, 공차가 자, 6인 등차 수열이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자, CN이란 수열은 자, 4하고 10하고 16처럼 자, 점점 6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일반항을 자, 6n-1을 할 수 있고, 얘가 언제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느냐, 요거 100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부등식을 해결해 주시면 된다. 마찬가지로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그거에 맞는 자연수 찾아주시면 17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본인이 좀 궁금한 것 위주로 좀 봐주시면 돼. 자, 넘어가서 19번 볼게요. 19번.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지금 4하고 16 사이의 n개, 또 16과 43개의 40 사이의 n개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 m하고 n에 관한 관계를 지금 현재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자, 4, a1, a2, 땅땅땅땅해서 am,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b2 해서 bn, 다음에 얼마? 자, 40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야, 얘 전체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선 다 일정한 공차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잠깐 봐라. 자, 4에다가 한 개 더했어, 공차를? 두 개 더했어? m 개 더했어? m 더하기 1 더했어. 16은 4에다가 m 더하기 1개의 공차를 더했다 보시면 되고, 그럼 16을 기준으로 한 개 더했고, 두 개 더했고, n 개 더했고, m 플러스 1개 더해서 40 된 거야. 40이 되었어. 누구를 기준으로? 16을 기준으로. 자, n 플러스 1개의 공차를 더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자,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m과 n의 관계니까 뭐가 소거돼야 돼? D가 소거돼야 돼요. 그럼 D를 소거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 넘겨요. 넘기면 이쪽에 10이 남고, 자, 넘기면 이쪽이 뭐 남고? 24 남고, 그래서 얘를 바로 나눠버리자. 자, 그럼 나누면 왼쪽은 24분의 20인 2분의 1이 남겠고, 자, 오른쪽은 D랑 D랑 약분 되니까 N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1이 남겠고, 자, 크로스로 곱하면 2M 더하기 2가 자, 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자, 정리해 주시면 몇 번이야? 자, N 값이 얼마다? 자, 2m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유도해낼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4번도 볼게. 자, 24번은 신사구 교과서, 아, 이게 원래 이게 사실 소스가 센스이다 보니까 신사구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좀 약간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사각형을 구등분을 했어. 자, 사각형을 구등분해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14, 여기를 6, 여기를 C, 여기를 D, 자, 여기를 E, 여기를 0, 여기를 F라 했을 때, 자, 궁금한 건 A 더하기 B, 자,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라고 하는, 자, 요거의 값을 지금 더 계산해 보고 싶은데, 자, 보세요. 가로는 가로대로, 세로는 세로대로 다 등차수를 이루니까, 등차중앙 다 나열해 보면, 자, 가운데 거의 두 배인 EB가 양 옆에 거의 합인 A 더하기 14,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의 두 배인 EC가 양 옆에 거의 합인 6 더하기 D, 자, 가운데 거의 두 배인 0이 양 옆에 거의 합인 2 더하기 F다 라는 게 이제 가로로 만든 식이 되고, 그럼 세로로 자, 가운데 거의 CB가 두 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인 A 더하기 E, 자, 가운데 거의 두 배인 EC가 자, 양 옆에 거의 합인 B, 자, 가운데 거의 두 배인 ED가 양 옆에 거의 합인 자, 14 더하기 F라고 다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보세요. 야, 문제에서 보니까 뭐가 안 궁금하냐, C하고 E가 안 궁금해. 그래서 C하고 E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 그럼 C하고 E, 자, C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왼쪽이 E시고 여기도 왼쪽이 E시니까 얘랑 얘랑 같겠다. 그래서 6 더하기 D가 얼마다? B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A, B, C, D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B 빼기 D만 구하는 거야. B 빼기 D만. 그래서 B 빼기 D는 얼마다? 자, 6이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했고, 자, 또 궁금하지 않은 E, 자, E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자, E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계산하면 여기서 이거 뺄 것 같아. 자,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10이 남고, 자, E 사라지고 얘에서 얘 빼니까 자, A 빼기 F가 얼마다? 12가 되더라. 이 두 개가 바로 12가 되게 되더라. 전체는 자, 18이 정답이 되더라라는 게 자, 이 문제의 의도다. 다 계산하려 하지 말고 자, 문제가 궁금해하지 않은 것들만 잘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아, 한 숫자 검사 먼저 좀 한번 하고 갈까요? 숫자 검사하고 숫자를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맞았는지도 보는 건데, 자, 보세요. 26번. 자, x3승에 마이너스 5x제곱에 자, 플러스 kx 빼기 105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등차수를 이룬답니다. 자, 이 방정식이 등차수를 이루기 때문에 a 빼기 d와 a와 a 더하기 d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근각에서 관계 합만 하면 돼. 여기 봐라. 자, 모든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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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3a인데 자, 그 친구가 바로 잠깐 뭐 오타야. 여기 15. 자, 15가 돼야 되기 때문에 15가 되기 때문에 a값이 얼마다?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럼 이후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a가 5면 5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x 대신에 바로 5를 집어넣어서 k를 하게 하시면 되고 자, 5 집어넣으시면 125. 자, 5 집어넣으면 25에 다음 거 보니까 375. 자, 5 집어넣으면 빼고 KO, OK. 자, 마이너스 105는 0이라는 자, K가 난 방정식 해결해주면 바로 나머지 근각계수 관계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게 26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28번은 좀 넘어갈게요. 28번 진행 한번 해보시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33번 문제 잠깐 볼 텐데 야,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 등차 수열이랑 등차 수열을 더하면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등차 수열이랑 등차 수열이랑 더하면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네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더하면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3번 문제를 보시면 자, 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의 합이 4란 얘기는 너와 나의 첫 번째 항의 합이 4가 되고 자, 너의 공차하고 나의 공차를 더했을 때 그 공차합이 2가 되는 상황. 자, 그런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에서 요거의 15번째 항값. 자, 너의 첫 번째 항, 너의 두 번째 항 땡땡땡에서 자, 너의 15번째 항. 자, 요거를 지금 현재 계산하라는 얘긴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등차와 등차를 더한 건 새로운 수열, 등차수를 만들기 때문에 자, A1과 B1을 먼저 적어 주고 그 다음에 A2하고 B2를 또 적어주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A의 15하고 B의 15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요 수열이 새롭게 이제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저 초항의 합이 4라 했고 근데 요 공차의 합이 2가 된다 했기 때문에 자 요거 늘어난 양이랑 요거 늘어난 합이 2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한 양은 6 그래서 이 친구도 공차가 얼마다? 자 2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래서 2n씩 늘어날 텐데 자, 초항 맞춰지면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자, 새로운 수열 CN에 대해서 자, 이 수열의 15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N 대신에 1 대입한 4와 N 대신에 15를 대입한 32에 자, 평균을 내주시고 그거에 15배를 해주시면 바로 내가 오는 새로운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33번 문제 풀렸다 자, 원류를 먼저 할 걸 그랬나? 원류보다 사실 이게 더 쉽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한데, 그지? 그지 않아? 원류가 쉽냐, 이게 쉽냐? 이게 더 쉽지, 그지? 온류를 아마 하고 했으면 아마 니네가 더 쉽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좀 중간중간 볼게요 자 34번 문제 볼게요 34번 문제 자 빠른 속도로 좀 보고 자 첫 번째 항이 50이고 자 몇 번째냐면 열 번째 항이 얼마냐면 23인 이런 수열에 대해서 자 첫 번째 항 절대값 두 번째 항 절대값 땡땡땡땡에서 자 오타라 그랬어 30번째 항까지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고 싶은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공차 한번 바로 갈까? 여기 봐봐 야 번호가 9개 늘어났는데 값이 지금 현재 27개 감소했기 때문에 자 공차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번에 기울기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A는 자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는데 초항 맞춰주려면 더하기 53이 바로 일반항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의 합이기 때문에 자 언제까지 양수가 언제까지 음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 조사해 봤더니 자 n값이 자 3분의 53이 되게 되고 그럼 이 친구는 18은 안 되죠 17점 얼마 얼마 그러니까 쉽게 말해 17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다가 18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니까 자 절대값 합을 구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는 양수 18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는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절대 가스가스를 할 때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땡땡땡에서 17번째 항까지 하면 근위 계산하고 자 18번째 항, 19번째 항부터 자 30번째 항까지는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아우 갑자기 여기 아파 아 내가 부족인가?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절대값의 합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반항 이미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n 대신에 1 대입한 초항인 50과 자 n 대신에 17을 대입하면 마지막 항인 2에 평균 내주시고 고고의 개수는 몇 개냐면 7개 곱해주시고 자 빼기 자 18번째 항자 n 대신에 18하면 마이너스 1인데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n 대신에 3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90이니까 마이너스 47에 자 평균 내주시고 나머지 개수 자 13개를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절대값에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어떤 게 빼? 어? 뭐가? 그 뺐으니까. 뭐 소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지 더하기가 되지. 절대값 합이잖아. 오. 오? 그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호를 바꾸거나 해야지 여기 빼기로 해줘야지. 절대값이 아닌 게 뭔 소리야? 빼기 더하기 하면 절대값 아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다 양수로 만들어서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수니까 부호를 바꾼 거 아니야 더한 다음에. 왜 47 아니야 이게? 37. 37? 자 n 대신에 30 넣으면은 90에다가 37. 37이 되겠다. 37. 이렇게 34번 문제 넘어가 주시고. 자, 이게 우리가 또 쉽다고 너무 이렇게 또 암산 많이 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걸 또 몸소 보여주지 않습니까? 뻥이에요. 자, 37번 갈게. 37번. 자, 두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각각 SNTN이라 했는데 너의 열 번째 항이랑 나의 열 번째 항을 더한 결과 얼마냐면 요것이 이제 42. 자, 너의 열 번째 항까지 합과 너의 열 번째 항까지 합을 더한 놈은 얼마다? 160. 그런데 너의 첫 번째 항과 너의 첫 번째 항, 둘의 첫 번째 항.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을 더하면 그 결과도 등차수열 된다 했으니까. 자, 등차수열 합은 항상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개수를 곱해주는 거라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너의 첫 번째 항과 나의 첫 번째 항? 나의 마지막 항과 너의 마지막 항? 그럼 이거의 값을 만약에 S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럼 너랑 나랑 더한? 자,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을 구해주시고, 그럼 개수가 10개니까 10개로 곱해준 게, 자, 전체 세력은 얼마다? 160이 돼야 된다. 그럼 양면 나눠서 16되고 넘어가면 30이니까 S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됐죠? 자, 이렇게 등차와 등차를 더하면 새로운 등차수를 되게 된다. 라는 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40번 문제도 보도록 할 텐데, 40번. 자,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늦는 친구들 왜 늦어? 오늘같이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하고, A1하고, A2하고, AN하고, 자, 빼기 24라고 하는 이 수열에 대해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놈들의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91일 때 N값은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자 여기 봐봐. 일단은 지금 요게 처음과 마지막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건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아. 여기 중간에 어떤 항이 하나 홀로 있다면 그 친구의 두 배는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A1과 자 AN의 합은요 바로 10과 마이너스 24의 합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차수열에서. 자, 그래서 요 수열의 합은 자, 처음과 마지막, 자, 첫 번째 항과 마지막의 평균이 그 합이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자, 빼기 14의 평균, 그 다음에 그거의 개수인 n개를 곱한 것이 자, 마이너스 91이다. 나눠지면 빼기 7, n값은 얼마다? 자, 1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자, 등차에서는 자 얘랑 얘랑 더한 것이 얘랑 얘랑 더하고 등비는 또 얘랑 얘랑 곱한 거랑 또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은데 자 등차수열은 거로 같이 같다라는 사실만 니네가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42번 갑니다. 자 42번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을 같은 개수로 딱 잘라가지고 그 부분합을 계산해 주면은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항 열한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 항 열여섯 번째에서 이십 번째 항 자, 요 부분 합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60.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60. 자, 등차수열의 열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 요것이 자, 630. 자, 그러면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를 S라고 만약 얘기를 하면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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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630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몇 백 S라고 해야 돼? 470 마이너스 S를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분하. 자, 근데 요 놈들도 등차수를 이룬다 했기 때문에 자, 가운데 거의 두 배인 ES가 자, 양옆에 거의 합인 630 마이너스 S가 되고 넘기고 나눠주시면 S가 얼마다? 21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이 수열에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는 160인데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210이 되고 50 늘었네요. 그럼 또 50 늘어서 얘는 260, 또 50 늘어서 31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째까지 궁금하냐? 여섯 번째부터 40번째 한까지 합이 궁금하대요. 그럼 빨간색 숫자만 사실은 이제 등차라고 생각하면, 자, 요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이면 이 40번째. 자, 그럼 여기 이제 좀 사실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빠르게 나열하는 게 빠르고, 25, 26부터 30, 31부터 35번째, 36번째부터 40번째까지. 그럼 여기가 310, 360, 410, 460, 510. 그럼 빨간색 적혀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자, 처음 숫자 210과 마지막 숫자 510의 평균을 구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개수인 이거 구해주시면 이것도 42번 문제 정답이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자, 또 젤리 한번 먹고 가자. 자, 빨리 한다고 빨리 하는데도. 자, 이따가 선생님 과제 검사할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잘 채점해서 보여주길 바래. 졸려? 그래. 졸린 건 어쩔 수가 없어, 그지? 졸린 걸 이제 참냐? 예, 봐줍니다. 아, 손 아파. 손 왜 아팠지? 왜 아팠을까, 손이? 너무 많나? 자, 근데 그래봐야 이제 한 4개. 한 5개 남았어요, 5개. 한 5개 남았으니까. 자, 마무리하고. 야, 43번 문제 볼게. 근데 43번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니까 그냥 해보시고. 48번 봅시다. 48번. 자, 48번. 자, 48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자, 첫째 항이 112. 근데 중요한 건 공차가 정수. 이런 정수 조건 나오면 선생님이 좀 주의하라 했고. 근데 S8이 다른 SN값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보세요. S8이 SN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S8이 임의의 다른 SN 값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S8이 SN들의 최대값이 된다. 그럼 이거는 양수에서 출발을 하잖냐? 그럼 공차가 음수가 돼서, 자,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자, 어떨 때 양수였다가, 자, 음수로 넘어가는 순간이 분명히 생기게 될 텐데, 자, 분명히 음수가 되기 바로 전까지만 딱 깔끔하게 더해줘야 뭐가 되더라? 바로 SN의 최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덟 번째 항까지를 구하는 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아, 여덟 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다가 아홉 번째 항이 되면서 음수가 돼버려서, 그래서 딱 여덟 번째 항까지만 구하는 것이 바로 SN의 최대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112에 여덟 번째 항, 자, 일곱 개의 D를 더한 놈은 양수가 돼야 되는데, 자, 112에 여덟 개의 D를 더한 아홉 번째 항은 뭐가 된다? 자, 음수가 돼주셔야 그래서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자, 그래서 뒷값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느냐? 자, 요거 넘기고 많으면 마이너스 8분의 112와 그다음 마이너스 누구분의 7분의 112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근데 요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0하고 80의 14, 요거는 마이너스 16, 그래서 뒷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5만이 정수로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확인하시게 된다. 자, 정수한 조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달라 이기고. 자, 뒤로 넘어가서 6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0번. 자, 너의 n번째 항까지 합은 n제곱 더하기 kn에 더하기 2고, 나의 n번째 항까지 합은 2n제곱에 마이너스 3n이 나의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너의 열 번째 항과 나의 열 번째 항이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을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상수항이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에 의해서 뭐 등차나 등차가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은 첫 번째 항이 성립하냐 안 하는 정도고, 두 번째 이후는 다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너의 서의 열 번째 항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 자, n 대신에 10을 대입한 100 더하기 10k 더하기 2에서, 자, n 대신에 9를 대입한 81 더하기 9K 더하기 2라는 놈을 뺀게 바로 너의 열 번째 항이고,
그럼 나의 열 번장은, 근데 요거는 사실은 지금 딱 깔끔하게 상성이 없는 N에 2차 시간 등차니까 그럼 얘가 좀 이한 BN을 구해버리죠 뭐.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N제곱의 개수 2의 2배가 공차가 안 됐으니까 4N으로 시작하고 자 N 대신에 1 대입해서 마이너스를 대니까 바로 요것이 나의 N번째 항. 자 그래서 B10은 바로 N 대신에 10 집어넣어서 바로 35가 일반항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둘이 서로 같다 계산해 주시면 60번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아 더러운 문제인데 이거 참. 자 일단 62번 문제 봅시다. 제일 더러운 문제인데 나 에어컨이라도 씨 쉬어니까 망정이지. 야 62번 문제 볼게. 자 등차 수열 AN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AN의 X제곱에 마이너스 2AN 더하기 1에 X에 더하기 AN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을 뭐라고 할 거냐면 근을 바로 BN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일단 먼저 볼게. 자, AN이 등차수열이라 했기 때문에 나열된 일반적인 항인 AN과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 2에 대해서 자 등차 중앙에 의해서 항상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이 AN 더하기 1이 양 옆에 있는 AN과 AN 더하기 2의 합이 이렇게 돼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 친구가 자 AN과 AN 더하기 2의 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 자 AN X제곱 빼기 AN 더하기 AN 더하기 2만큼의 X에 자 플러스 AN 더하기 2는 0이 되기 때문에 자 1하고 AN 자 1하고 AN 더하기 2에 어디냐면 자 여기도 빼기 여기 빼기를 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X 빼기 1과 자 AN X 마이너스 AN 더하기 2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인 BN은 자 밑에 보면 1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BN이 되고 그래서 BN은 바로 이 방정식의 해인 자 AN 분의 AN 더하기 2까지다. 여기까지가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AN과 BN의 관계가 돼요.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좀 더러운데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야 새로운 수열을 정의를 했는데 BN 빼기 1분의 BN 더하기를 정의했을 때 이 수열의 공차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럼 얘를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아 더러워요? AN분의 AN 더하기 2 마이너스 1 AN분의 AN 더하기 2 플러스 1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뭐 곱해주면 AN을 곱해주시면 분모 분자에 AN을 곱해주시면 AN 더하기 2 빼기 AN 여기는 AN 더하기 2 플러스 AN 그래서 일반적인 AN의 초항과 공차를 생각해주시면 자 분모는 뭐가 되고 2D가 되게 되고 두 항의 차이니까 얘 다 다음 항이니까 둘의 차이는 2D 자 위에는 너는 A 더하기 N 플러스 1개의 D 너는 A 더하기 자 N 마이너스 1의 D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2D분의 2A 플러스 풀만 사라지고 자 2DN 그래서 바로 분모대 2 나눠주시고 자 D까지 약분해 주시면 N 더하기 D분의 A로 이렇게 정리 가능하네요. 다 정리하니까. 자 근데 등차수열이야? 왜?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이 수열의 공차가 궁금했으니까 바로 1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야, 더러운 문제야 그냥. 더럽다. 자 두 가지만 하고 아 확 졸립네. 밥을 먹어서 그런가? 자 63번 자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얘 둘을 연립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x3승에 넘어가 마이너스 6x제곱에 넘어가 a제곱 x에 그래서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8은 0이다라는 자 요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근의 합이 지금 이게 6인 거 봐서는 그럼 세타가 2라는 건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2 더하기 2 빼기 2 알 수 있을 것 같고 세 근이 이렇게 돼야겠지? 그잖아? 모든 근의 합이 6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근과 계수 관계를 적용해 주셔야 돼.
얘랑 얘랑 곱한 2 곱하기 2 빼기 d 하고 얘랑 얘랑 곱한 2 곱하기 2 더하기 d 하고 자 얘랑 얘랑 곱한 4 마이너스 d 제곱하고 다 약분에 계산해 주시면 자 12 마이너스 d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요 친구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a 제곱이 돼 주셔야 되고 자 모든 그냥 곱입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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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잖아. 그럼 2 곱하기 4 마이너스 d 제곱이 자 요 친구의 반대부인 마이너스 2 a 더하기 8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8이랑 8이랑 약분되고 2랑 2랑 약분되면 a값이 얼마다? 자 d제곱이 되게 된다라는 a하고 d에 관한 관계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d죠? 그럼 a를 소거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a 대신에 d제곱을 집어넣어 주시면 d4제곱 플러스 d제곱에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자 3, 4의 빼기 그래서 d제곱이 3일 수밖에 없죠. 어떤 수의 제곱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근데 궁금한 건 d가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루트 3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64 하고 이제 개별 질문 좀 받고 자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64번이야. 자 첫째 항이 32야. 근데 궁금한 건 am 더하기 a의 m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자 a의 m 더하기 k가 0이 되도록 하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k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달라라는 문제예요. 야 초항이 30인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되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d인 자 등차수열이 되는데 자 요 수들의 합이 0이 된대라.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등차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보세요. 얘와 얘의 평균 곱하기 개수인데 개수가 0일 수는 없고 밑에 2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것들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숫자 am과 마지막 숫자 am 더하기 k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요게 0이 되셔야 돼요. 요게 0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초항인 30에 너는 n-1개의 공차 마이너스 d를 더해줄 거고 많이 더해줄 거고 그럼 너는 초항 30에 자, 여기 그냥 m 더하기 k에서 1을 빼죠. 자, m 더하기 1 마이너스 자, m 더하기 k 마이너스 1개 공차를 더한 결과 뭐 된다? 이것이 0이 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빼고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여긴 60 여기 뭐 되니? 자, 얘가 넘기면 여긴 d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주니까 자, 2m에 플러스 k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결과 뭐가 된다? 60이 되는 부정방정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m하고 k가 지금 현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60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건 이제 d의 개수가 지금 현재 궁금하고 그럼 요것이 자연수 자연수에서 2 뺐으니까 자연수가 되거든. 그럼 사실은 60의 약수 얘가 1이면 얘가 60 되는 거고 얘가 뭐 2면 얘가 30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d는 이 60의 약수 개수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마무리 줘주시면 되겠다.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64번 문제였습니다. 자, 번개불에 콩 구멍듯이 했는데 자, 일단 좀 요거 여기까지 하고 자, 과제 프린트 좀 꺼내봐봐.